오늘도 역시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시면은요, 중세 미술, 지금 6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프랑스 현대 성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아름다운 걸작들을 연대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요, 이제 여는 이 부분은 이제 중세 미술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요, 이집트 시나이, 성 카타리나 수도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뭐 성지순례를 비롯해서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안에 아주 귀한 그런 이콘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서 건립된 아주 중요한 수도원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네, 바로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제가 이제 짝대기 그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수도원 안에 있는 작품이니까 계속해서 1번에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명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작품이 이런 작품입니다. 판토크라토르는 그 히라본데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러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겠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이 닫혀진 성경 또는 펼쳐진 성경, 성경을 들고 있고요. 또 다른 손으로는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일컬어서 판토크라토르,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놀랍게도 6세기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6세기, 그리고 프린트물 보시면은 목판에 밀라파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밀라파라는 것이 엔코스틱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을 제가 학생 때이 작품을 처음 그 수업 시간에 깜깜한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보지 않고요. 아주 제가 공부할 때는 슬라이드 화면으로 다 봤으니까요. 슬라이드를 아주 어두운 방에서 아주 거대한 화면으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소스라쳐 놀라서 이러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이미지가 좀 작기 때문에요. 그 생생함이 조금 덜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랍게도 여기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현된 기법이 밀라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밀라파를 일컬어서 엔코스틱이라고 이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라파는 말 그대로 그 초를 이렇게 녹이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밀랍이 말랑말랑한 상태에 알료를 섞어서요. 가루로 된 그런 알료를 섞어서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좀 재빠르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코팅하는 그런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6세기에 그려진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표현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보존 상태도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이제 2번 작품입니다. 양떼와 있는 성 아폴리나리스 대주교와 십자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는 이 공간은요,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라베나라는 도시에 있는 성 아폴리나레 인 클라세라 불리는 바질리카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모습을 보시면은 일단 그 로마네스크 양식이 눈에 띕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면은요, 그 주된 특징이 아치, 이렇게 반원형의 아치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치로 된 그런 반원형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지금 건축물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그런 고딕 성당들과 달리, 그 건축물의 양식이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단순한 것이 아주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깥의 그 외관 모습이 너무나 단순해서 내부가 뭐 그렇게 화려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절대 그건 오산입니다. 지금 이 내부로 들어가면은요, 사실 오늘날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진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가 뒤에 보이는 부분이 제대. 그리고 제대 뒤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동그란 공간을 일컬어서 후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에 너무나 아주 컬러풀한 그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저 아름다운, 그냥 멀리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보이는데요. 이 작품이 회화라고 하더라도 참 놀라운 걸작입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이 작품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요만한 조그만 돌 조각 조각을 하나하나를 다 이어붙여서 만든 작품을 모자이크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건축물 전체가 다 모자이크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시면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6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요. 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스캔 뜬 거라 이런 모습인데요. 얼핏 봤을 때는 두 팔을 이렇게 펼치고 하늘로 이렇게 뻗고 있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당이 봉헌된 이 라베나의 대주교, 성 아폴리나리스라는 대주교님입니다. 하지만은 그 주인공은 바로 어디 있나 하면은요, 바로 위에. 그 둥근 원이 있는 그 십자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금 일단 두 손을 이렇게 활짝 펼치고 하늘로 뻗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기도하는 자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오란스 자세라고 하는데요. 오란스 자세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시부님께서 미사 집전 때 이런 자세를 취하시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 아폴리나리스가 두 팔을 뻗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지금 모자이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화려하고 컬러풀한 그런 그 수풀이 우거져 있고요. 정말 천상 낙원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양떼는 물론 우리 모두 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요 정도에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저맨 위에 있는 동그란 원이 바로 우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그란 것이 우주, 그리고 그 내부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짙은 색은 바로 우주의 그 암흑의 우주를 저렇게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이렇게 또 금색으로 마치 꽃처럼 생긴 것들이 막 사방에 퍼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별들입니다. 우주를 가득 수놓고 있는 암흑의 신비로운 그 우주를 가득 수놓고 있는 수많은 별들. 하지만 이 모든 그 우주를 우주의 어떤 그 질서를 이렇게 정립하고 그 모두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맨 중앙,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그 지점,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모자이크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라베나, 이곳이 그 6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당시에 그 모자이크화로 가득 찬 그런 성당의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을 좀더 상상하시려면은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은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 내부가 온통 다 황금색으로 눈부실 정도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라베나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훨씬 더 컬러풀합니다. 여기는 황금색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맨 중앙에 바로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우주를 거느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도요,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넣어서 약간의 어떤 그 미묘한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 주위에 있는 동그란 원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개입니다. 네, 그래서 자개를 이렇게 박아서 자개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런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작품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황홀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지금 여기는 프랑스 12세기입니다. 프랑스 12세기 오똥 성 라자르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의 출입문이거든요. 출입문 모양인데요. 역시 지금 이 출입문 모양을 보시면은 정확히 원을 반으로 똑 잘라놓은 모습, 그러니까 반원형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 이거는 무슨 양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로마네스크 양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벌써 사실 제가 6세기 건축을 보여드렸지만 5세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프랑스로 건너와서 11세기, 12세기에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양식의 프랑스 성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똥 대성당입니다. 오똥은 이 도시 이름이고요, 지명이고요. 이 아름다운 그 반원형 공간,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당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 출입문은 항상 서쪽 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직진해서 쭉 들어가면은 바로 그 해가 뜨는 그 동쪽에 제대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당의 출입문은 항상 서쪽 문, 그래서 서쪽 파사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최후의 심판날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요. 바로 지금 맨 중앙에 아주 거대한 인물이 보이시죠? 근데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아주 재미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찰리 차플린 포즈와 같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재미나게 서서 두 팔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후의 심판날의 그리스도입니다. 12세기는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그러니까 무려 천년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이끌어서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신 중심의 사고를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어떤 예술가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 오똥 성당의 조각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질레베르투스라는 이름의 조각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아주 이 조각가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지금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에 있는 바로 저쪽, 저쪽 편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영혼을 저울질하는 천사와 악마. 네. 근데 보시면은요. 누가 천사고 누가 악마인지 알아보시겠죠? 딱 보기에 깔끔하게 매끄럽게 생긴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천사의 생김새가요. 이거는 어떤 사실적인 묘사 그런 것을 초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우아하게 아주 과장되게 길쭉하게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천사입니다. 거기다 이 길쭉한 모습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은요. 그것도 모자라 날개를 또 높이 하늘로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그 맞은편에는요. 정말 네. 근데 사실 아주 끔찍하게 무섭게 생기기보다는 조금 귀염성 있게 생긴 그런 악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그런 영혼의 그 죄가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저렇게 아주 늘씬한 그 이쁜 천사가 들고 있는 저울 위에 있는 인물은요.
인물은 아직 안타깝게도 그 저울 안에 있는 얼굴 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 바로 전에 이 저울질한 그 인물이 사다리를, 마치 이 저울이 사다리로 변해서요. 하늘로 오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동그랗고 눈을 휘둥그레 하면서 이제 벌써 천상의 놀라운 빛을 보고 아주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 맞은편에 있는 악마가 들고 있는 저울에는요, 그 악마와 똑같이 생긴 그런 악한 영혼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물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제 그 천사의 저울에 있는 이들은 이제 바로 천상으로 올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당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 아주 유명한 조각 두 점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이게 이미지가 뒤집힌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이 성당, 이 중세시대에, 중세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 중심의 사고를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당 안을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물론 하느님에게 봉헌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이자 조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서 이번 보면은 건축에 이렇게 길쭉길쭉한 이런 건축, 길쭉길쭉한 조각상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느 공간에는요, 이렇게 낮으면서 깃다란 공간이 또한 이런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또 그냥 남겨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레베르투스라는 이 천재 조각가가, 좋다. 여기에도 이런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넣어보자. 그래서 넣은 이야기가 이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부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현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제한된 그 어떤 그 수평의 공간에 성경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집어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정말 그 진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형태가 매우 단순하고 대담하면서도 또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에덴 동산을 꾸미고 있는 이 환상적인 수풀, 나무. 나무는 또 너무나 섬세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함과 대담한 그런 표현의 조화로움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분은요, 마치 어떤 그 수로 안을 이렇게 유유히 헤엄쳐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질레베르투스의 아주 훌륭한 표현 엿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그 이부의 이제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수풀로, 나무로 이렇게 가리우는 그런 아주 그 배려와 센스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역시 이 성당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요, 세 명의 동방박사입니다. 세 명의 동방박사. 그런데 동방박사인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방박사가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역시 질레베르투스의 아주 그 뛰어난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세 명의 동방박사가 각기 자기 집에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태어난 그 별을 따라가라, 그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제한된 공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세 번 조각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걸 보시고 알아채셨겠지만은, 이거는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는 모습이구나. 그 내용만 전달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레베르투스라는 이 조각가의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재치, 가 돋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주 그 애교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기 세 번째 누워있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자고 있을 때 왕관을 사실 안 쓰겠지만요. 왕이라는 것을 왕 또는 동방박사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쓴 모습이고요. 근데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팔을 이렇게 뻗어서 바깥에 손이 나와 있는데 천사가 손가락을 톡톡 쳐서 여보세요. 이러고 톡톡 치고 저기 있는 꽃이 아니고 꽃처럼 생겼지만 별입니다. 저 별을 따라가거라 하고 일러주는 모습입니다. 네,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된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성당은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워낙 중요한 성당이니까 잠깐 다시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 오덩어 대성당은 12세기 바로 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성당은 이제 12세기에서 13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초기 고딕 양식의 성당이자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고딕 성당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곳이 바로 샤르트르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노트르담의 의미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노트는 불어로 노트르담, 담은 레이디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our lady, 즉 성모님, 귀부인, 우리들의 귀부인은 당연히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정말 수많은 노트르담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곳은 샤르트르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역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장면은 서쪽 문, 정문이니까 서쪽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까이 보시면은요, 제가 일단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 출입문, 그 아치 모양인데요. 정확히 반원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살짝 위가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 조짐이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올라간 정도로 보고 이거는 초기 고딕 양식의 성당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딕 양식이 아주 그 절정으로 이르게 되면은 이제 15세기 중반 그리고 16세기 이때 이르게 되면은요 이 반원형이 아니라 그냥 첨두 아치라고 하는데 첨두 아치가 아주 뾰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의 그 천정 높이도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당 안에 성당은요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너무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득 차 있어서요 사실 한 시간에 이 샤르트르 성당 안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내부에 있는 아름다운 창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지금 창의 이름은 아름다운 창의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 작품입니다. 노트르담 그러니까 당연히 성모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하나가 제작됐는데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공이 들어가는지 지금 요 맨 중앙에 수직으로 높다란 맨 중앙 부분 즉 옥자에 성모가 앉아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부분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부의 그 파란 공간, 그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 그 공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모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정말 그 정말 혼이 바쳐진 그런 작품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지나가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제 작품들은요. 이제 5번 작품이 되겠는데요.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대로 옥좌 위에 성모자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그 작품이요. 연속해서 3개의 작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처음 보여드릴 작품은 누치오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 그 다음에 그 다음 작품은 치마보에라는 작가의 작품,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옥좌 위의 성모자는 지오또 디 몬도네라는 작가가 그린 옥좌 위의 성모자입니다. 먼저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요. 바로 누치오. 이름이 누치오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초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으세요? 네,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파게티 이렇게 E로 끝나는 이름도 그리고 초, 오 이렇게 끝나는 이름도 이제 이탈리아 이름이 많습니다. 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누치오, 그 다음에 치마부에, 그 다음에 아, 정말 거장, 지오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탈리아 화가들입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요, 누치오 디 부오닌세니아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1285년에 이제 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루첼라의 마돈나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가까이 보여드리진 않지만은요, 성모와 아기 예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보시면은요, 성모님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어떤 전형적인 그 이콘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이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콘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작품은 그 동방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화가, 누초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감성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감성은 이게 진짜 뭐 이탈리아에서 괜히 휴머니즘이 싹트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탈리아인들은 어떤 그 타고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 자체가 어떤 사실적인 표현을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도 보시면은요, 어떤 그 휴머니즘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콘과 비교하자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성모자의 모습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천사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쁜 그런 파스텔 톤의 옷을 이렇게 개성 넘치게 이렇게 각기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천사들은 사실 얼굴이 무슨 이렇게 도장으로 판박이 한 것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칭으로 있는 것이 그닥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콘의 그런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요, 치마보에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치마보에라는 이 작가는요, 이 작가는 지금 그 뒤에 보여드릴 그 지오또라는 사람의 스승인데요. 이 치마보에, 당대에 아주 거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맨 아래에 또 다른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네 명의 인물들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등장하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역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누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천사들의 아주 환상적인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날개 표현, 그런 표현들이 역시 이콘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맨 하단에 있는 천사는 바깥을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 위층에 있는 그 천사들은 안쪽을 바라보고 있고, 조금씩 다른 포즈를 취하고는 있지만 역시 완벽한 대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오또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오또 니 본도네라고 불리는 작가인데요, 1310년경에 그려진 오니산티 마돈나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세 작품 모두 다 공통되게 표현된 것은요, 옥좌 위에 앉아 있는 성모자,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배경 색깔이 모두 다 황금색의 배경으로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황금색으로 처리된 이유는요, 중세 시대에 아주 이렇게 흔하게 썼던 그런 표현인데요, 가장 황홀한, 가장 환상적인 어떤 그 천상, 천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황금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모자의 모습도 흥미롭지만은요, 특히 천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래에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천사들은요,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무릎을 꿇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천사가
이 천사들도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에 다 이렇게 후광을 갖고 있는데요. 그 후광의 얼굴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리우면은요, 가리운 대로 얼굴이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잘리면 잘린 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그런 표현이 비로소 주오또를 통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작품은요, 계속해서 주오또의 작품입니다. 주오또의 작품 제가 두 점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아시시에 있는 성당,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 바로 그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그 성당 내부에는요, 바로 이 정말 이 회화계의 거장 지오토 니본도네라는 작가가 프란체스코 성인의 생애를 이렇게 프레스코화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장면입니다.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요, 앞에 보여드린 작품들에서는 황금색 그런 배경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황금색 배경은 고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적인 공간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오또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 태어난 그 연도를 보시면은 13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4세기 중반에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는요, 지금 이 작품이 제작된 것도 14세기 초반입니다. 무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입니다. 15세기 한 중반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근데 100년보다도 더 전인 것입니다. 그 전에 아주 천재 예술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오또인데요. 벌써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 100여 년 전, 휴머니즘의 시대가 열리기 100여 년 전, 이와 같은 어떤 그 휴머니즘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배경도 비현실적인 어떤 그 초현실적인 그런 황금색 공간이 아니라 푸른 하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앞에 비교해서 보여드리진 않지만은요, 중세 시대에 나무를 묘사하거나 하는 것은 나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중세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 포커스는 그 성당의 어떤 그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봉헌하고 찬양하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요. 나무를 나무지가 참 아름답구나 해서 그 나무를 관찰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무가 필요하면은 그냥 나무를 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오토부터 달라집니다. 정말 처음으로 무성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정말 와, 정말 푸르른 그런 무성한 나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 배경 하늘 색깔도 보시면은요, 주오또가 정말 뛰어난 화가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 층은요, 아주 얇은 층으로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또 크린 하늘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프란체스코 성인과 그를 따른 이제 형제가 있는 그 아래 공간은 역시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지금 여기 프란체스코 성인이 서 있는 공간, 지금 맨 앞에 약간 꾸부정하게 있는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 성인인데요. 지금 손을 이렇게 뻗어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요, 저기 새 하나가 막 급히 날아들고 있는 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급히 날아드는 그런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급히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생한 이런 디테일의 묘사까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있는 그 배경이 그 위에 있는 옅은 하늘색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오또라는 화가는요, 지오또라는 화가는 성경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눈, 그리고 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갑자기 손을 이만하게, 왕땡이만하게, 커다랗게 표현하는 것을 지오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벌써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묘책을 내나 하면요, 손 주위를 더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 배경도 역시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 화가들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아 정말 뛰어난 화가구나, 이런 훌륭한 이런 어떤 그 장치를 고안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아주 그 뛰어난 그런 화가의 그 자질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그 지오또의 걸작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시를 떠나서 파도바라는 또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요.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경당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당이 있습니다. 이 스크로베니는 이 파도바에서 활동한 아주 부유한 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로베니가 자신의 그 가족, 개인 예배당, 가족 경당을 정말 최고의 사치죠. 당대 최고의 그 거장, 화가인 지오또를 불러서 우리 가족 예배당 내부를 다 그려다오 하고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또가 이 작업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그 스크로베니 경당 내부입니다. 역시 그 지오또 하면은 떠오르는 이 매력적인 색깔은요, 저 아름다운 그런 코발트 블루입니다. 네, 다음 이제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아름다운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그 작품은요, 작품 제목은 예수 체포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다의 키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네. 짜지 맞는 예수라고 써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술사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로, 네. 네, 네. 그래서, 유다의 키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푸른 하늘색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아주 미술사 쪽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지오또 이전에는요, 사람의 뒷모습을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어도 사람의 측면 아니면 뭐 45도 각도로 튼 모습이라든가 뒷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오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과학적인 사고를 어떤 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제 우왕좌왕 막 사람 분주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뒷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치 그 연극 무대에 어떤 그 연극 배우들의 어떤 그 무대 위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지오또의 정말 그 놀라운 어떤 그 표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뒤에 굉장히 아주 그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예수와 유다거든요. 예수와 유다 이들 뒤로 어떤 까만 어떤 그, 어떤 이렇게 이만한 그 뭉탱이, 모여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요. 그 창들이 막 삐죽삐죽 이렇게 아주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상황의 어떤 그 긴박함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예수와 유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얼굴인데요.
정말 그 주요또는 정말 대단한 화가입니다. 뛰어난 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적으로 똑같이 정말 진짜같이 똑같이 그렸다는 결코 뛰어난 화가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 그 깊은 아주 오묘한 그런 심리, 그런 부분까지 포착해낼 수 있어야, 그 영혼까지 포착해낼 수 있어야 정말 살아있는 그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일단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맑고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눈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흰자위, 그 흰자도요, 아주 그 선명하고 깨끗한 그런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주 그 까맣고 아주 그 또렷한, 아주 선명한 깨끗한 눈동자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떤 모습인가요? 실제 유다가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 더러운 영혼을 가진 자, 어떤 깨끗하지 않은 그런 영혼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 그 추한 외모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의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못생기고 잘생기고의 그런 기준을 초월해서 어떤 그 유인원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유인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것, 그 이 사람의 그 영혼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동자 역시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대조적인데요. 예수의 눈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유다의 눈은요, 아주 너무나 아주 그 그늘진 깊은 곳에 있어서요, 도대체 저 유다가 어떤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게 다른,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유다의 그 양심까지 꿰뚫어보는, 다른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표정으로 여기서는 만만치 않게 아주. 네네. 아주 살아있는, 정말 그 기가 살아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그 양심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놀라운, 정말 살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컬러풀하긴 한데요. 그 표현이 지금 앞에 보여드린 그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과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유럽 회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회화, 지금 이제 7번 작품인데요. 뽀르티나리 재단화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뽀르티나리 재단화라고 불리는 작품, 또 다른 제목으로는 목동들의 경배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이고 만데르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고 만데르, 이름의 만. 조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고호의 음악이 흘러나왔었는데요. 이름의 만, 이런 게 붙으면은요, 아, 이 사람은 저쪽 그 네덜란드 그쪽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고 반데르고즈,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요,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근데 이 당시 뭐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가 15세기. 이고 반데르고즈 이 그림을 일컬어서 이런 플랑드르 회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북유럽 회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북유럽 하면은 스칸디나비아 이쪽을 이렇게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미술사에서는 북유럽 미술이라고 하면은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쪽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그 남유럽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과 이제 차별화해서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미술 하면은 이쪽, 또 다른 말로는 플랑드르 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프란더스. 프란더스 하니까 조금 더 친숙하시죠? 프란더스의 개. 프란더스의 개. 그 배경이 바로 그 벨기에 안투워프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지역을 이끌어서 플란더스라고 하기도 하고 플랑드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이유가요. 플란더스는 영어고 그리고 플랑드르는 불어식으로 이제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길었는데요. 바로 그 플랑드르 회화를 15세기 플랑드르 회화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걸작입니다. 볼티나리 재단화 또 다른 이름으로 목동들의 경배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근데 목동들의 경배 목동들이 지금 어디 보이시나요? 지금 저쪽에 이렇게 세 명의 아주 그 소박한 옷차림에 짙은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푸른 천상의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분은 당연히 성모.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은 바로 요셉. 그 다음에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너무나 환상적인 무지갯빛 날개를 단 천사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릴 텐데요. 요 맨 중앙에는요, 꽃하고 집 더미, 뭐 이런 것들이, 밀집 더미,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모님 바로 앞에요. 땅바닥에, 흙바닥에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근데 이 유고 반데르고스 그림뿐만이 아니라 플랑드르의 너무나 많은 작품들에서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요, 그냥 흙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14세기 스웨덴의 성녀 비르깃다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분은 원래 비르깃다 수녀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환영, 어떤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아기 예수님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그냥 홀라당 벗고 있는 아주 그 가냘픈 그런 아기 예수가 흙 바닥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미르깃다 수녀님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이 수녀님의 그 비전이 그냥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비전을 이렇게 회화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아낸 작가들이 바로 플랑드르 화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게 임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측 그 전경에 있는 너무나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가운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아주 환상적인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있는 그 목동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너무나 또 흥미로운 것은 저기 맨 위에 이렇게 이불 이렇게 반쯤 약간 이렇게 어벙벙하니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라하면서 이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란 말이지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하면서 너무나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동의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런 것이 그 플랑드르 회화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그 인물을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가장 그 나이브한 모습은 그 나이브한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플랑드르 회화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기억나시죠? 그 맨 전경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 지금 이 작품만 떼어서 보더라도 하나의 정말 그 독립된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화병의 꽃. 그리고 그 뒤에는 밀집 더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꽃과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 그냥 단순히 이 성모님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봉헌된 그냥 이 화면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마련된 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그 짙 푸른색으로 표현된 아이리스
그 붓꽃 보이시죠? 그 빛꽃, 붓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흰색 역시 그 아이리스 모양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순환. 그 다음에 그 붉은, 붉은색의 뭐 아마릴리스, 릴리 이렇게 보이는 이것도 역시 그 피렌체의 상징이자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 사랑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더 내려와서 그 맞은편에는요, 유리잔이 보입니다. 유리잔에 또 꽃이 있는데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을 메발톱꽃, 컬럼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발톱꽃의 그 이름, 영어 이름으로 컬럼바인이거든요. 콜롬브. 거기에 어느 단어가 보이시나요? 성령. 그래서 그 아마 제 생각엔 그 생김새가 이렇게 비둘기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어떤 그 성령의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컬럼바인, 이 메발톱꽃이 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오면은 또 아주 조그맣게 짙 푸른색, 그 바이올렛 색깔로 되어 있는 너무나 이쁜 꽃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카네이션인데요. 카네이션 한국에서는 빨간색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려져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고 보라색 카네이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 카네이션이 생긴 것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뭐를 뜻하나 하면은 그리스도의 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못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이요. 그래서 뾰족뾰족. 그래서 그리스도의 못을 뜻함과 동시에 이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또 흐드러지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이 보입니다. 그 꽃은요, 제비꽃, 바이올렛입니다. 이 바이올렛이 뜻하는 것은요, 성모님의 무염시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화병에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나요? 포도송입니다. 포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밀집더미, 밀, 빵입니다. 성체. 그래서 이 작품을 딱 이렇게 보시면은요,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상징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그림에 그려진 그 동시대인들, 즉 15세기 사람들은요, 이 작품을 보고, 이 꽃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상징을 다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플랑드르 회화입니다. 계속해서 플랑드르 회화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축복을 내리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한스 맴링이라는 아주 그 벨기에, 오늘날 벨기에의 브뤼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브뤼헤라는 곳에 이곳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한 아주 그 중요한 화가가 바로 한스 맴링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16세기에 그려졌던 그 밀라파로 그려졌던 그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 생각나시죠? 그 모습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역시 축복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같은 그 전통이 지금 이렇게 시간과 시대와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문화를 만나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그리스도가 아주 그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마치 그 그리스도가 암흑의 공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떤 그 액자 틀이 있어서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일종의 그 눈속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플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지금 그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지만요. 이거와 아주 유사한 또 다른 작품이 브루이지의 그 한스 맴링 뮤지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이렇게 관객이 바라보는 그 같은 눈높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뒷걸음 지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작품은요,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초의 옥자 위의 성모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치마부에의 옥좌 위의 성모. 계속 지금 여기서 천사들의 모습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지오또.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이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기, 르네상스 전기로 가게 되면은요, 가게 되면은 마사치오라는 그런 천재 화가가 등장합니다. 이 마사치오 아주 대단한 그런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 20대 후반에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런 천재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묘사한 그 옥좌비의 성모자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일단 성모님의 모습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람하고 너무 육중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성모자가 앉아 있는 그 옥좌도요. 아주 그 입체적으로 아주 깊이감이 느껴지는 아주 그 입체감과 아주 그 무게감, 그 부피감이 느껴지는 아주 육중한 돌로 된 그런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그 육중한 그런 성모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기 예수가 앉아 있는데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은 정말 뭐 거의 처음으로 정말 천진난만한 아기가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아기 예수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히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마사치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모님은 여성이잖아요. 여성, 남성의 구분 없이 굉장히 육중하게,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표현이 아주 그 힘이 넘치는데요. 그래서 이 거대한 육중한 그 옥좌 뒤에 천사들이 아주 그 비좁은 공간.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을 위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좁은 공간에 아이고 좁아라 이러고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뒤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앞에 있는 천사들은 이제 땅바닥에 계단에 철퍼덕 앉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전기,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시작으로 신 중심의 사고, 이렇게 하늘 위에 붕붕 떠 있던 그런 천사들이 이제 정말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요, 역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기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이 작가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혹시 서양 곰브리치가 쓴 그 서양 미술사 책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실려 있는 대표적인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 또는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천막이 쳐져 있고요. 텐트 이런 천막들이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수많은 그런 천막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막센시우스라는 그런 적장과 함께 전투 중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예전에는 이렇게 막 텐트를 치고 이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창 전쟁 중인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그 위에 어떤 하얀 모습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가까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손에 조그만 하얗고 조그만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러주나 하면은요, 당신이 내일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십자가를 앞세워서 나가게 되면은 전쟁에 임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알아듣고 당시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탄압받고 있던, 그리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고 있던 장 본인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제 먼저 신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313년. 그래서 비로소 4세기 초부터 그리스도교 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요한 그런 사건을 여기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물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의 군인, 지금 이 콘스탄티누스를 이제 지키고 있는 군인의 뒷모습 역시 보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연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또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는 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고 있는 그 앞에는요, 젊은 청년이,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젊은 청년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관객,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위에서 그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꿈, 이 꿈 장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청년의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이 관객과 신자들과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과 이 중간에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제3의 인물, 인물로 이 청년을 여기다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작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콘스탄티누스는요, 아담을 상징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아담 바로 그 배에 있는 그 위부터 해서 기둥이, 말뚝 기둥이 이렇게 똑 박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기둥은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바로 구원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가 새로운 신약의 어떤 신약 시대에 열리는 그런 새로운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이고요. 구약의 그런 어떤 아담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여기 지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의 아담에 대한 그런 상징이자 또한 어떤 이교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이제 17세기로 갑니다. 11세기에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인데요. 이런 그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이 그 여러 어떤 그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은 파리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지 들라뚜르라는 아주 그 프랑스 회화의 아주 거장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루블 가시면은 항상 그 모나리자 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사실 루블 박물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차피 다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프랑스 회화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관에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런 회화들이 당연히 루블 박물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회화관을 1순위로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작품을 보시게 됩니다. 조지 들라뚜르라는 17세기 프랑스 알자스 로렌 지방의 이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화면이 굉장히 배경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배경 색깔이 어둡고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제가 이 여인의 존재가 마리아 막달레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 없는 정말 평범한 어떤 시골 아낙네의 어떤 시골 그런 어떤 소녀의 모습을 연상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한때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했던 그런 매력적인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 요소는요. 옷을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게 입은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절제된 그런 디테일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저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이 시대에 아주 그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바니타스라는 주제입니다.
vanitas의 의미는 이제 바로 그 라틴어 vanitas.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이제 vanity 하면은 뭐 허영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vanity. 그러니까 vanity, vanitas라는 인생 무상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적인 것이 모두 다 헛된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 17세기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퍼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 17세기가 가장 번성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풍족한, 그리고 미국,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거느리기 시작한 식민지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그룹들은 여기에서 어떤 그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어떤 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주제가 바로 바니타스 주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메멘토 모리, 아마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역시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지금 너희는 모두 다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그런 운명이 죽음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절제하여라라는 그런 도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그 대표적인 그 마니타스의 기물, 대표적인 그 상징이 바로 해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쌓여 있는 책들, 그리고 초, 지금 이렇게 기름이 활활 타고 있는 그 기름 등잔인데요. 저 지금 환히 불이 켜져 있지만 저 불빛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름이 다 닿거나 아니면은 휙 하고 바람이 불면은 꺼질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찰나의 그런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마저도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마니타스. 또 다른 말로 메멘토 모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들 왔더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요거는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그 목수 성 요셉 모습입니다. 목수 성 요셉. 역시 어두운 배경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주주들라뚜르 그림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요소가 항상 그 초를 누군가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목수 요셉 앞에 있는 저 꼬마 아이는 누굴까요? 꼬마 예수님입니다. 네, 한 5살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 그런 꼬마 예수님인데요. 뭐 아주 늦은 밤에 이제 아주 목수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레 불을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네,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이렇게 또 불이 너무 밝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불을 이렇게 비추어 드리고 있는 꼬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맑은 그런 천사의 얼굴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암스테르담에 건너가는 이유는 그 유명한 렘브란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렘브란트의 그 대표작, 이제 그 돌아온 탕화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의 그 너무나 훌륭한 그런 동판화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돌아온 탕화 모습인데요. 돌아온 탕화를 지금 동판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판화는 말 그대로 그 동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라운드라는 것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송곳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긁어내서 이렇게 잉크로 찍어내는 그런 아주 그 섬세한 표현인데요. 특히 이 렘브란트 반 렌이라고 불리는 17세기 플랑드르 바로크 미술의 거장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특히 심취한 주제는요, 빛과 그림자입니다. 빛과 암흑, 이런 어떤 그 명암의 그 대비. 그래서 명암법이라는 것에 아주 심취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다 더 극적인 그런 표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또한 동판화입니다. 흑백의 아주 명확한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긴 지금 그 아들이 정말 그 정말 거짓골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원망 없이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 작품이 바로 그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돌아온 탕화 작품입니다. 그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물론 이 돌아온 탕화에 대한 에피소드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요. 바로 그 하느님이 하느님을 바로 저 아버지는 그 하느님을 뜻하고 지금 돌아온 탕화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기 그 우측에 있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아주 그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형,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얼굴 표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착한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못마땅한 상황을 지켜보며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돌아온 탕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렘브란트는 정말 뛰어난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거장인 그 렘브란트가 손 사이즈를 저렇게 틀리게 표현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은 지금 저쪽 손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우락부락 이렇게 좀 생겼고요. 이쪽은 조금 더 이렇게 가냐알픈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그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부성과 모성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은요, 렘브란트 작품 중에서 조금 덜 알려진 작품이지만 정말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조금 아까 그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스 메밀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은 여기 지금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근데 7세기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그런 고증을 거쳐서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작가들이 상상한 이유는요, 이 그림에 보여지는 것은 물론 동시대인들입니다. 동시대인들에게 보다 더 진짜 피부에 와닿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인들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7세기의 어느 여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 등장하는데요. 여기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꾸부정하니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꾸부정하니 한 모습으로 마치 구걸하듯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된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렘브란트 작품에서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휴머니즘입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이제 또 다른 그 판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이고요. 세계의 십자가인데 바로 이 작품을 보시면은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두 명의 도둑을 마치 그 기준이 되어서 명암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맨 중앙에 정말 그 놀라운 천상의 빛을 환히 받고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이 어떤 그 암흑 속에 빛 그 자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같이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댕,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로댕의 작품입니다. 19세기 역시 프랑스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어떤 그 로맨티시즘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중요한 작가가 바로 오귀스트 로댕입니다. 오귀스트 로댕이 표현한 탕화입니다. 탕화가 지금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절규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그런 돌아온 탕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작품을 조금 이렇게 뒷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신의 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신의 손. 신의 손이 바로 그 하느님의 손이고요. 하느님의 손에서 지금 이렇게 흙이,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뭐를 만들어낸 건가 하면은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나 하면은 바로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남과 여자는 서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뒤엉켜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저기 작품 제목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요. 대성당입니다. 근데 이 작품 제목을 제가 잘못 쓴 게 아니고 대성당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대성당일까요? 일단 이 손이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다 오른손입니다. 두 개 다 오른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대성당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하느님은 나를 믿는 어떤 두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가장 최소한의 그런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맞대고 있는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로 높이 치솟는 어떤 고딕 성당, 중세시대의 고딕 성당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이 손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건 지금 석고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빛이 사방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빛이 사방으로 나가고 바람이, 수많은 그런 바람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호흡하는,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곳은 좀 스위스처럼 보이시죠? 그 스위스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아시 성당이라는 곳을 제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 성당, 이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아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20세기 프랑스 현대 성당인데요. 아시,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그 1937년에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 곳인데요. 이 성당이 이 어떤 그 성미술, 그리고 성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최초로, 그러니까 20세기 초인 거죠. 1937년, 이때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그 시대의, 그 동시대의 현대 미술이 성당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조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스위스하고 이렇게 프랑스 국경 지역, 그 몽블랑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 성당에 들어가는 그 서쪽 출입문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내부 모습인데요. 이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그 뒤에 걸려 있는 이 놀라운 작품은요, 정 륵사라 불리는 아주 한국에는 좀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따피스리 작가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을 주제로 이제 이런 따피스리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십자고상. 이 십자고상은 또 제르멘 리시에라는 그런 아주 그 현대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피에르 모나르라는 그런 어떤 그 후기 인상주의 나비파를 또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작가의 그런 작품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지금 이 작품 보시면 이거 좀 누구 스타일 떠오르는데 하는 사람 없으세요? 앙리 마티스입니다. 네. 앙리 마티스. 그리고 또한 이 작품은 샤갈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세례당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 모자이크 타일을 구워서 만든 그림. 그래서 모세의 그런 어떤 장면인데요. 네, 다음요. 그 다음에 그 한켠에 있는 그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루어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 성당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이즈는 불과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이가 1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5점이 이 성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작품 그 맨 하단에 뭐라고 적혀있나 하면은 플라젤라시옹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루어 하면은,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그 준비해드린 그 이미지가 바로 이제 이게 그 제가 진행하는 그 수업, 이제 그 홍보하는 그 지지난 학기의 것이긴 한데요. 이 이미지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성녀 베로니카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하단에는 베로니크, 그러니까 불어로는 베로니크라고 하거든요. 베로니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스테인드 글라스, 그 다음요. 롱샹 높으신 성모 성당이라고 불리는 일명 롱샹 성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 20세기 현대 건축의 정말 정말 그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의 그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곳은 정말 그 순례지, 어떤 그 순례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 성당, 성당이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당이 어떻게 성당일까? 너무나 오늘날 보기에도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그런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55년 이때 만들어진 그런 성당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맨 마지막 작품인데요. 은총 받은 자의 승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도제궁 그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미술관 아주 아름다운 미술관입니다. 여기 소장되어 있는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가입니다. 보쉬 역시 그 16세기 플랑드르 미술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거장입니다. 16세기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아주 그 파격적인, 아주 인상적인 그런 표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작품들은 일단 여기 맨 좌측, 여기는 이제 당연히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도 역시 지옥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은총받은 자들이 이제 그 천상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천사의 그런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제 어떤 에덴 동산으로, 어떤 천상 낙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이미지가 바로 그 은총받은 자의 승천이라는 그 세 번째 이미지를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요, 그 표현이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이런 표현이 16세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고 그리고 너무나 현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역시 그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저기 아주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모든 내용이 모두 다 어떤 그 빛으로 향하는, 바로 그 하느님의 신비에 다가가는 어떤 그 여정의 한 부분이었음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혹시 그 저희 그 제가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내년 4월에 이렇게 미술관 투어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그 인원 수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약간, 그렇게 해서 10박 11일로 갈 예정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프린트홀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다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일정이랑 이런 거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